자, 오늘은 강황 크림 파스타를 할 거야. 색깔 되게 예쁘다. 강황이 들어갔으니까. 먹을 때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찍어놓으니까 더 예쁘네. 맛은 또 어떻다고? 맛있다고. 자, 그럼 재료를 준비해보자. 새우를 해동을 시킨 다음에 머리를 최대한 살려서 저렇게 일렬로 늘어놓고 물기를 제거한 후에 소금을 뿌려줘. 그리고 갈은 후춧가루를 또 뿌려주지. 그리고 나서 저걸 또 뒤집어서 목욕탕 같다. 뒷면도 소금과 후추를 뿌려줘. 저걸 보고 목욕탕을 왜 이렇게 상상하는 건 이러면 뒤집잖아. 뭐야? 그리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버터를 넉넉하게 올려서 버터가 어느 정도 녹으면 새우를 넣고 튀겨줄 거야.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제 새우가 잘 익었다 싶으면 생크림을 1큰술 정도 넣어줘.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강황을 1티스푼. 아, 늘 여기서 얘기하지.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거야? 원팬 요리네, 원팬 요리. 라고 생각하겠지만 파스타 면을 삶아야 되기 아하. 때문에 2팬 요리가 되지. 그래서 파스타 삶는 건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. 소금 잔뜩, 올리브 잔뜩. 넣고 끓여줘. 그래서 면을 삶고. 그래서 면이 이제 잘 익었으면 건져내 놓고. 자, 그리고 준비된 소스에 파스타를 넣고 섞어주는 거야. 잘 비벼서 골고루 소스가 배일 수 있도록. 그런데 저렇게 볶다 보면 있잖아, 진짜로 물기가 많이 빠져. 그럴 때 이제 또 면수를 넣으면서, 저게 파스타 삶은 물인 거지? 면수를 넣으면서 이제 그 적절한 농도를 맞춰주는 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. 중요해. 왜냐하면 파스타는 정말 건져 놓으면 바로 말라버리거든. 물을 많이 흡수하잖아, 저 면이. 와, 근데 진짜 파스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, 진짜 간단한 것 같아. 그렇지. 그러니까 파스타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다니까. 한번 집에서 해 그러니까. 먹으면. 양도 많고 집에서 먹으면. 와, 이건 집에서 먹는 거니까 맛있겠다. 그냥 파스타를 잔뜩 넣고 새우도 잔뜩 잔뜩 올려. 넣고. 그릇에 다 담았으면 이제 파마산 치즈를 뿌려주면 완성! 이렇게 강황 크림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. 너무 간단한 거야. 근데 이거, 근데 색깔도 너무 예쁘고, 간단하고, 간단하고. 맛있고. 근데 이 강황 파스타를 몇번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봤거든. 근데 소고기나 뭐 베이컨보다는 새우하고 잘 어울리지? 새우하고 궁합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신기하게. 같아. 그래서 이건 정말 향기도 좋고 맛도 있고 색깔도 이쁘고 공감각적인 파스타라고 할수 이게 있지. 간단하니까 사실 그냥 점심에 후딱 해먹기도 되게 좋지만 또 색깔도 예쁘고 또 해놓은 것도 있어 보이잖아, 괜히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손님 왔을 때도 내놔도 창피하지 않은? 손님 왔을 땐 저거의 양에 반만 놔주면 돼. 아니, 이거 뭐 손님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손님 접대 요리는 뭔가 이렇게 좀 양이 이렇게. 적어야 아쉬워서 맛있어 느껴 맛있게 느껴져?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냥 야, 이런. 보기에도 좋게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제 플레이팅을 좀 해줘야지, 너 근데 아무래도. 돌돌 말아서 플레이팅 하는 거 못하잖아. 그래서 손님 불러서는 이걸 안 하잖아. 아, 또 먹고 싶네. 이건 진짜 아이들 입맛에도 또잘 맞고. 그지. 카레도 싫어하는 애들 없잖아. 근데 크림까지 들었어. 그리고 강황이 또 숙취 해소에도 좋잖아. 강황을 이용한 요리는 앞으로 계속됩니다. 쭉 계속됩니다.